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달 말부터 갤럭시 S8 판매가 시작되면 연간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50조 원을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내놓은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9조 2천억 원. 일부 증권사에서는 1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실적이 나온다면 이는 통상 비수기에 해당하는 1분기에 삼성전자가 달성한 최고치 8조 7,8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성적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끌었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전분기 대비 각각 17%, 30%가량 뛰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이 48%에 달할 만큼 독주를 이어가고 있고,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3D 낸드 기술을 선도하며 40%에 가까운 점유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11일 예상보다 빨리 인수 작업이 완료된 하만의 영업이익도 1분기부터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갤럭시 S8 시리즈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앞둔 가운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갤럭시 S8이 경쟁사 애플의 아이폰을 제압할 만큼 혁신적인 스마트폰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인 5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떨어지지만 않더라도 영업이익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분기 5% 이상 원가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그냥 쉬고만 있어도 멈추고만 있어도 어쨌든 업사이드는 있는 거죠. 미세 공정이랑 그다음에 기존 미세 공정에서의 그 수율 개선이라고. 업계 최고를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부문에 이어 갤럭시 S8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 부분, 하만으로 대표되는 신사업 M&A까지 올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눈높이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